7월 19일 글로벌 탑 통합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노드마스터 문사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홍수, 가뭄으로 이렇게 피해가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들 다 괜찮으시죠? 네.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원을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원 좀 띄워주십시오, 팀장님. 네. 사원 준비! 예.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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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뜨거운 사원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먼저 통역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사장님들을 소개할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캐나다 토론토 탑 소속 데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우리 고지영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태국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은 몽골 타미르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동안 모두 잘 계셨죠? 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의 결단 및 활동 스피치를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중국의 사이먼 센터에 계시는 우리 천천? 보니까 2000이네, 합의. 네, 우리 천천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천천 老师, 开 마이, 开始咯. 우리 천천 사장님 마이크 넣으시고 스피치 부탁드릴게요. 샤먼 顶峰 중심의 천 老师, 你好. 我们 分享的时候您讲一句我讲一句好吗? 各位亲爱的爱多美家人们大家早上好.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함운 탑에서 사업하고 있는 전괴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可以再长一点也可以. 저희 스폰서님이 제품을 저한테 전달하면서 제품으로 인해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접하게 됐습니다. 잉크이자의 장이된 예,可以. 能听到我说话吗? 잉크이讲了. 好的，那我弄一下。哎，这样可以吗？现在能听到我说话吗？现在可以。OK，好了。嗯，好的，您可以长一点，您讲长一点也可以。 好的，好的，好的，谢谢。最初的时候，我的指导老师和我分享爱多美的时候，其实我并没有去想要来了解爱多美。 처음에 스폰서님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좀 애터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因为我没有听过爱多美这个牌子，而且我的指导老师和我说的时候，爱多美的产品我觉得很便宜，那我心里面就觉得便宜没好货。然后我刚开始的时候没有选择来用我们爱多美的任何产品。 처음에 스폰서님이 저한테 제품을 제안할 때 저는 애터미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애터미 제품이 너무 쌌기 때문에 싼 게 비지떡이라고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도 써보지 않았습니다. 但是呢就是为了个朋友的面子嘛所以我就试着尝试着买了一套护肤品是那个真言六件套的还有给我的家人买了那个鱼油 辣豆就是保健食品. 그러나 계속 이제 얘기하는 그분의 이제 그런 열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用了一段时间以后，然后我受第一个受益的是我的妈妈，她就是因为有那个高血压嘛，就是因为通过我们爱多美的保健食品，身体得到了改善。 처음에 저희 어머님이 효과를 보셨어요. 고혈압이 있었던 분인데 애터미 건강식품을 드시고 효과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然后我就对爱多美产生了兴趣。后来就是我的老师就跟我说，我也可以来经营爱多美。他跟我说，自用省钱，分享赚钱，让我很心动。所以我就选择先注册一个经销商。 그때부터 애터미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알아보고 싶었고, 저희 스폰서님은 저한테 좋은 제품을 쓰면서 돈도 절약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경소상을 만들었습니다. 加入经销商以后，然后我就不断的去参加视频会议，然后也是在慢慢的了解爱多美。 在了解的过程中，就是我非常庆幸我选择了爱多美。 경소상을 하고 나서 시스템에 저는 참여하기 시작했고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내가 애터미를 선택했다는 것에 잘 선택했다고 나한테 이제 찬사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然后就是下面的话，我就是爱多美的产品，我现在也是用一样爱一样，我的家人也是。 저는 지금 완벽한 애터미 애용자가 되었고 제 주변의 가족들도 친지들도 애터미를 하나씩 애용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所以也更加坚定了我来就是加入爱多美嘛。然后就是。 最近也是自己下了决心哈，也是下了决定的，就是跟着我们的老师，也参加了那个，就是我们皮肤管理的一个体验活动嘛。 요즘 센터에서 진행하는 피부 체험 활동, 스킨케어 체험 활동에 저도 함께 참여하고 있고, 열심히 해보리라 결단했습니다. 就是到我虽然说我现在没有服务中心，但是我们都是家中店哈，到家里面来体验的那些会员朋友们，还有就是不是会员的朋友们，他们的体验感都非常好，所以也更加的坚定我来选择做爱多美事业的这一份决心。 센터에서도 또 밖에서도 집에서도 스킨케어 체험을 통한 과정에서 그분들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로 인해서 저는 또한 애터미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因为我自己和家人受益了，我的皮肤也在慢慢的变好，然后我也希望将这么好的产品带给我身边更多的人，让更多人受益的同时，然后我自己也可以就是获得一定的收入。 제 피부가 바뀌기 시작했고 저는 이런 감동을 주변에 많이 전달할 것이며 저 또한 이 안에서 이러한 이익을 받았고 또 이러한 이익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결단합니다. 저는 애터미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터미의 좋은 시스템이 뒷받침되어 있고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반드시 스폰서님들과 함께 성공의 길을, 성공의 자리에까지 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老师的翻译，我今天就分享到这里。嗯，谢谢。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철전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100개 나가시 같은데 얘가 있다는 게 놀랐군요. 역시 제품을 많이 애용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품 소비자들 많이 늘려가지고 큰 성공 이루시라고 우리 천천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통합초에는 오늘 이렇게 스피치 하신 분들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를 너무 짧게 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3분에서 5분 그 시간 안에 이렇게 자세하게 스피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 탑의 윤혜경 네,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세일즈 마스터 윤혜경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박영민 국장님 그리고 김영수 국장님, 고명 본부장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시민권자이자 여기서 생활한 지 30년 차이고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남편과 같이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했었습니다. 캐나다의 경기가 별로 좋지 못할 때 우리 부부에게도 위기가 닥쳤고 또 위기로 말미암아서 하던 사업도 모두 접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1년 11월에 저의 시누이에게 애터미를 전달받았었습니다. 저의 스폰서이신 박영미 국장님과도 오랜 인연이 있던 터라 자연스럽게 애터미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애터미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애터미에 뛰어들었던 것이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인맥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말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게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고 이거는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적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접었었습니다. 애터미를 접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 애터미 못해. 그리고서는 그냥 도망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애터미 비전을 진짜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박영미 국장님의 끝없는 구애 끝에 다시 그 이듬해인 22년 4월에 다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5월 말부터 부업이 아닌 나의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풀타임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식으로 애터미 교육을 받으면서 애터미의 진가를 알게 되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미나입니다. 모든 스폰서가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아서 저는 아주 맛있는 밥을 잘 짓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처음 애터미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세미나를 빠지지 않고 다녔으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은 많은 애터미 회원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이번 9월에 한국 애터미 투어를 가려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 신청서까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말 선물 같은
저의 파트너가 찾아왔어요. 그 파트너가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그 파트너와 내년에 한국 투어 같이 가려고 일단은 이번 한국 투어를 모두 취소를 했고 좀 아쉽지만 나의 파트너와 같이 한국 여행을 가는 그 기대가 흥분도 되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전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저와 저의 파트너 그리고 저의 스폰서는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주면서 아주 재미있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나의 스폰서, 나의 파트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의 마지막 목표는 이번 23년 12월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마침과 동시에 팀장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정상에서 만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행영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드디어 진주를 캐셨네요. 내년에 한국에서 뵙기를 바라고요. 올 12월 달에 네, 오토 판매사 팀장 꼭 이루시라고 그러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인천 글로벌 탑의 우리 유중식 국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를 만나 나누의 원천, 인천 글로벌 탑에서 전 세계를 목표를 두고 애터미 정보를 알리고 뛰어가고 있는 사르노즈 마스터 유중식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이 탑그룹 주 미팅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고 장마, 전국에 물난리 때문에 정말 사망자도 많고 우리 탑그룹 산하 사장님들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도 이제 애터미를 시작한 지 이제 만 2년이 넘어서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동안 세일즈 마스터를 하고 팀장과 그다음에 또 오토 판매사 작년 6월 달에 사르노즈 마스터를 승급을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애터미에서 추구하는 리더의 자세 또 리더가 되었을 때 파트너들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러모로 또 센터에서 저희 센터장님도 비롯해서 수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는 애터미 도구를 드릴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전 직업은 삼성에서 S그룹에서 퇴사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가 만들어서 전 세계 약 50여 개국 정도 제가 다니면서 수출을 하는 업을 하다가 코로나 직전, 코로나가 오기 전에부터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서 이 정보를 제가 아는 지인과 지금 인천 글로벌 탑에 총장이신 황명순 총장님이 저한테 정보를 주고 1년 동안 수많은 후속 관리를 저한테 해서 1년 만에 전업으로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전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마 애터미를 제가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으면 바로 나가서 포기가 먼저 됐었을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인내, 또 교육, 또 자세 내가 알아야 우리 파트너들한테 정말 리더가 될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자세를 다듬질 하면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다음 한 3년 동안 해외를 못 나간 그런 상황이었고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해외를 제가 제 파트너들 공략을 위해서 자주 요새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날 24일 날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다슈켄트에서 또 파트너 사장님 요청에 의해서 또 미팅을 하고 또 사업자를 또 정보를 주기 위해서 또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29일 날
다스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더라고요. 정말 저한테는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마주하고 있는데 하여튼 파트너 사장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늘 요즘 저는 무더운 날씨에 흘리는 이 땀 한 방울이 겨울에 정말 링크 코트가 될 수 있고 따스함을 줄 수 있는 열정, 그리고 제가 파트너 사장님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10명을 만나면 12명이 거절한다는 것을 생활화. 100명을 만나면 120명이. 어차피 안 알리는 것보다, 안 알리고 내가 후회하는 것보다 알리고. 우리 박강길 회장님이 내 마음의 법칙, 네 마음의 법칙, 고민하지 말고 거절을 생활화하라. 그러다 보면 반평이 반평이 온평이 마냥발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스폰서가 될 수가 있다. 스폰서의 사명이 뭐냐? 파트너 성공을 위해서는 정말 나를 따르고 있는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 없이 또 나의 위에 스폰서님, 이 정보만 알려줘도 나한테 감사한 스폰서님한테 존경을 행사하면서 전 세계 분들. 저는 진짜 올해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제 좌우에 정말 판매사부터 팀장님부터 그 다음에 나와 똑같은 국장, 오토국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좌우에 국장님을 한 분씩 한 분씩 해서 리더스 클럽에 진입하는 그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현실로 꿈을 더 키우고 항상 먼저 앞서고 저의 DNA는 궁금하면 내가 가고 내가 먼저 달려가고 밑에 파트너가 봤을 때 정말 우리 스폰서 미쳤나 봐.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파트너 요청에 의해서 어떤 식당에 파트너 설명으로 가는데 그 뜨거운 날 택시를 탔어요. 비가 오고. 근데 파트너 앞에서 저의 행동은 기사님 애틈이 아세요? 세상이 깔렸습니다. 돌아가신 김우중 회장님 말씀이 세상은 넓다. 할 일은 많다. 세상은 넓습니다. 애틈이 안 껴는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 걸로 만드냐 못 만드냐. 그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고 내가 파트너 사장님한테 항상 또 드리는 말씀이 운전자는 애터미 성공의 운전자는 바로 당신 파트너입니다. 저는 옆에 있는 조수석에 있는 카운셀러, 조수석에 있는 조언만 할 수 있는 스폰서입니다. 그러나 스폰서는 파트너 성공 없이 절대로 성공을 할 수 없다는 애터미의 진실. 저는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애터미를 만나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파트너 성공입니다. 내 무릎이 가려져서 기어가는 정말 한이 있어도 5대양, 요즘은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5대양 7대주라고 합니다.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저보라 미쳤다고 하더라고. 도대체 한 대주는 어딥니까? 달나라입니다. 몽상. 말도 안 되는 몽상을 꾸고 있어요. 그러나 애터미는 사과입니다. 그 사과를 보기만 해도 맛있는데 꼭 깎아서 입에다 넣어야 맛있다는 걸 느낀다는 것은 본인의 자세가 쉽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이 순간에도 우리 파트너 사장님 오늘 스케줄, 내일 스케줄, 우리 또 애터미 알아보시다. 나도 모르지만 같이 알아. 우리는 팀워크 사업이다. 파트너 성공, 내 성공. 나의 성공이 곧 존경하는 또 스폰서 성공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잠자는 시간도 너무 아깝고 또 오로지 애터미 속에서 그 기간 내에 내 평생 가난의 대물림 없이 성공자 대열에서 또 나눔의 원천 성공을 해서 나의 꿈을 펼칠 수 있고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땀을 흘리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어떤 누구도 저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욕하고 시기하고가 아니라 무관심이거든요. 스폰서님 눈에 제가 혹시나 잘못할까봐. 내 자식은 성장을 하면 분명히 서울로 올라가야 하고 나 스스로가 운전, 애터미의 성공의 운전 기사가 돼야 한다는 거 그 진실을 안 이상 저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두 손 꼭 잡고
스폰서님 말씀대로 1분 1초를 앞지면서 애터미 성공자 대회 바트너 사장님과 손을 잡고 탄상에 올라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탑그로 산하 사장님들, 정말 제가 기도와 애터미의 힘찬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마지막 제 나인의 성공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네, 거절을 즐겨라. 우리 유종식 국장님, 소마신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다. 네, 전 세계 글로벌로 쫄쫄 나가시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강남탑의 이혜경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혜경 사장님 나와주세요. 이혜경 사장님, 마이크 여시고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이혜경 사장님, 이혜경 사장님 안 계시나요? 아, 이제 해제를 지금 시켜주시면 어떡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세일즈마스터 이혜경입니다. 네, 저는 인피리얼의 꿈을 꾸면서 한 번뿐인 삶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 피아노 뚜껑을 덮고 애터미에 푹 빠져 살고 있는 그런 피아니스트, 원래는 피아니스트 이혜경이었지만 지금은 애터미 세일즈마스터 이혜경입니다. 예, 제 상위 스폰서로는 늘 당근과 채찍으로 저희들을 아주 성공시켜주시는 백성욱 총장님과 그 다음에 디테일한 사업계획을 끊임없이 저에게 제시해주시는 한진 본부장님, 그 다음에 늘 자상한 엄마 같으신 아주 구석구석 챙겨주시는 우리 윤창석 국장님을 모시고 있는 강남탑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형제라인들, 그 다음에 이양훈 스폰서님을 비롯해서 아주 좋으신 분들과 같이 재심 협력하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애터미를 알면서 저의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화려하고 막 피아노 치고 뭐 잘난 체하고 막 이런 거에 몰입하고 살다가 아, 이거는 아니구나. 제가 애터미를 보면서 제 2의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또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플랜을 세우면서 예, 그렇게 지금 임하고 있고요. 그 소비자 중심의 소비가 소득이 된다는 걸 이번 세일즈 마스터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또 우리 스폰서님들의 재심 협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또 제 조영준 파트너님이 들어옴으로 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제 목표는 9월 달쯤에 우리 조영준 사장님 제가 분명히 세일즈 마스터를 가는 길을 열어드릴 거고요. 저는 그 팀장에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혜경 사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피아노 치신 것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너무 이렇게 아름다워 보시는데요. 아, 애터미 안에서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성공 이루시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전직을 말 안 했다. 네, 전직은 네. 피아노학원 원장과, 그 다음에 콩고 심사위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음악 교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네,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요, 지금 오토 판매사 도전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태국에 계시는 우리 댄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봄 다이아몬드 마스터 파이산 파시입니다. 짝 파티 타이네합. 안녕하세요. 저 다이아몬드 마스터 파이산 파시입니다. 자기 회사 다니다가 회장님 애터미를 소개해 줬습니다. 네, 제품 사용해 보고 너무 좋습니다. 애터미 다단계 회사라고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시스템 참성해 보니 그 애터미는 다른 다단계하고 달라요. สิ่งที่ผมได้เรียนรู้ในส่วนของระบบไอ้นั้นนะครับก็ทำให้ผมรู้จักสินค้าแล้วก็บริษัทสินค้าที่ Atomy จำหน่ายอยู่นะครับทุกคนใช้ในราคาเดียวกันไม่ว่าคุณจะมาก่อนหรือมาหลัง시스템 안에는 도움이 많이 받았습니다. 회사에 대한 도움, 자회사에 다 알고 제품도 너무너무 좋고 안내했는데도 쉬웁니다. 그래서 전단 다른 사람 전단했을 때는 어렵지 않나요? 온라인 미팅 또 홈 미팅 하러 나갈 때 너무 편안하게 제품 전단을 했었습니다. 마케팅 플랜 또 너무 윈윈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서 애토미에 자기는 그 따라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애토미는 보니까 모두 시스템이나 제품이나 회사이나 믿을만 하고 자기도 결정 결단하고 지금까지 애터미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 갖고 그동안 애터미 계속 꾸준하게 왔습니다. 지금 또 판매사 지금 도전 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쉽게 제품만 소비자한테 전달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말까지는 어떤 판매사 도전 끝날 겁니다. 애터미는 우리 파트너한테 성공하기 위해 지켜면 연짐이 도와주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여러분도 애터미 시스템 제대로 참석하면은 모두 다 성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폰서님, 파트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네, 댄 사장님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다단계 네트워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좋아하진 않은 것 같군요. 역시 애터미가 제품의 품질력과 가격으로 이렇게 고객의 마음을 연 것 같습니다. 옷도 판매사 올 꼭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 또 국장으로 또 승급하시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리더 메시지 시간인데요. 동남아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시는 분이시죠. 네, 거기만 가면은 인기가 폭발하는데요. 우리 오늘 어떤 또 좋은 메시지를 보내주실지 우리 이젤 로얄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홍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로얄 마스터 이젤입니다. 제 별명이 더 현지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사회자가 말씀하셨는데 동남아시아 각 나라 가면요 제가 현지인 줄 알아요. 어느 나라 가나 다 그렇게 저에게 길도 묻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지인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손사리만 치고 마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 해외에서 글로벌에서 애터미 사업하시는 우리 팀의 멋진 사업에 이렇게 대열에 합류하신 분들의 스피치를 들었습니다. 네, 우리 천천. 이분도 역시나 제가 그랬듯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처음에 제품에 반해가지고 결국 마음이 열리는 그런 분이었네요. 다단계 좋아하는 사람 없죠. 없는데 제품이 정말
마음에 들고 또 써보니까 너무너무 탁월하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감동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제가 태국에 처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또 기업인이었고요. 또 사회적으로 매우 확고한 어떤 그런 존경받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지만 그분들도 명품을 다 쓰고 계셨거든요. 명품 중에 명품을 쓰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애터미 제품의 품질에 그분들이 너무나도 감동하게 되고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타 어떤 회사의 5분의 1, 10분의 1 가격에 이렇게 해서 유통하는 일이라고 하면 아 이거 정말 비전이 있다, 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소개가 이어져서 사업이 글로벌로도 다 확산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윤혜경 토론토 탑센터 정말 석세스 아카데미 그죠? 석세스 투어에 본인 혼자 오는 것보다도 파트너와 함께 하고 싶은 그 어떤 그 파트너와 함께 한국 석세스에 참여하고 싶은 그 어떤 갈망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정말 열심히 사업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파트너 손잡고 한국에서 세미나 참석하는 석세스 참석하는 그런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유중식 국장님 너무 훌륭하시죠? 너무 멋집니다. 누가 봐도 임페리얼은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저렇게 정말 멋진 모습으로 또 리더로서의 어떤 네트워크의 원리와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100%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파트너들과 함께 불철주야 뛰고 있는 모습 보니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큰 어떤 동기부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미 글로벌로 이렇게 그 사업을 했던 분이지만 애터미의 성공이 더 큰 어떤 비전이고 가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애터미를 선택해서 정말 이렇게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중앙아시아 쪽, 러시아 중앙아시아 쪽이 폭발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재작년과 작년에 올 이어서 러시아는 매년 10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전쟁 중에 100%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다른 어떤, 러시아에서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철수를 할지라도 애터미는 배 이상의 성장하는 그런 기업인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서 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한 정말 애터미만의 정말 이런 어떤 좋은 제품 싸게 팔고 소비자에게 모두 다 이익을 돌려주는 이런 유통회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확장 일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아시아까지 CIS 5개국 중앙아시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까지 가셔서 정말 큰 리더들, 빅 리더들을 만나는 그런 평온을 잡는 우리 유중식 국장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혜경 세일즈마스터 이분도 참 멋지네요. 그죠? 멋있는 어떤 과거의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오셨지만 애터미에서 더욱더 큰 꿈을 꾸고 또 아름다운 미래를 계획하고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멋진 인생의 길을 접어드셨습니다. 정말 미쳐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아무데나 들어가고요. 아무나 만나면 웃고 누구하고 대화하든 간에 전혀 정말 낯설고 그러지 않고요. 아마 싱글벙글하면서 애터미를 전하는 그런 모습의 아마 소유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에 댄 우리 본부장님 다이아몬드 마스터 댄 그분에게 정보 줬던 분은 회사의 CEO로부터 정보를 받았죠. CEO가 바로 또 스폰서죠. 정말 성실하게 애터미를 이제 오토 판매사의 어떤 그런 길을 지금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보니까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위에 짜트롱 본부장님 좌측 라인에 큰 성장이 아마 우리 댄 다이아몬드 마스터 좌우에서도 함께 성장해서 큰 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스피치 하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는 오토 판매사의 어떤 그런 목표,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목표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멋진 한 해로 이제 5개월, 6개월 남았죠.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석세스 세미나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석을 들이댔을 때 자석을 딱 들이댔는데 튕겨 나가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자석에 착각 달라붙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공을 들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잘 후속 관리해서 우리 소비자 만들고 사업자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회장님 말씀하셨죠. 예. 우리 이 소득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소득이 남이 주는 월급 받는 사람은 봉급생활자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한테 봉급을 준다? 이거는 CEO죠. 그래서 우리 이 일이 결국은요, 우리는 모두가 다 여기서는 오너입니다. 예,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 회사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터 우리 그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에서 다들 성공해야 되겠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생각이 정말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분야보다도 물론 뭐 모든 분야 어깨든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도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에서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네, 대부분 다 당장은 싫어하거든. 그런데 애터미가 과거에 우리가 편견이나 선입견 속에 있는 그런 다단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애터미는 어떠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하고도요 정말 비교되지 않는, 비교 우위에 차원이 다른 그런 네트워크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애터미 이 회사는요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단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모든 유통에 아마 선두 최정상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유통회사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역사를 회장님도 처음부터 네트워크의 역사를 쓰는 회사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회사가 애터미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돈이 그죠. 정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이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우리의 풍요로운 미래, 균형값인 삶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최고급 비즈니스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정말 이렇게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정말 멋진 꿈을 꾸는 사람의 모습으로 대부분 시작하지 않거든요. 되게 보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품 써보고 좋으면 소비자 이렇게 접근하죠. 그러니까 작은 일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로 시작을 하고요. 정말 어쩌면 그냥 소비자로 이렇게 접근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는 작은 일로 시작하는 사람들하고 신뢰 구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신뢰 구축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죠?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죠? 일어서고 또 걷고 뛰고 하지 않죠. 그만큼 엄마가, 아기 엄마가 끊임없이 눈길을 주고 보살피고 이렇게 해서 칭찬하고 수많은 실수 가운데서 그죠 뒤집게 하고 수많은 실수 가운데서 안고 일어서고 그 과정에 끊임없이 박수치고 또 이렇게 응원해주고 또 미소 지어주고 잘했다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일어서기까지는요 넘어지면 아프겠죠. 근데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서야 된다는 엄마의 어떤 그런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눈길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수없이 그러듯이 우리 비즈니스 접근하는 신규, 그렇죠? 소비자가 사업자로 들어오는 과정은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개념 없이 이렇게 그 스폰서가 좀 전에 우리 유진식 국장이 얘기했지만 파트너가 제도를 알지 못하면 정말 파트너가 애터미 사업 접근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파트너가 많은 시간이 필요하도록 방치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스폰서 역할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스폰서 역할이 안 들어갔다. 스폰서의 어떤 역량이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가서 파트너가 많은 시간 동안 애터미 결단을 못하고 그냥 소비자로 머물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이렇게 소비자로 오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시간을 그만큼 함께 해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하고 그리고 또 같이 밥 먹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또 차도 마시고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시간 투 해줘야만이 그리고 또 반듯하게 안내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 잘해주기 위해서 반듯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먼저 리더의 어떤 자리에 우리 사업자들이 서야 된다. 그래서 먼저 리더가 돼야 된다. 알지 못하면 결코 파트너를 올바른 사업자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나부터 100% 정말 시스템에 안착이 돼 있어야 된다. 조금 전에도 스피치 하시면 그랬어요. 100%라고 그랬어요. 10번 중에 한번 빠지고 9번 참석해도 이거는 1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각오로 시스템에 완벽하게 우리가 늘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제대로 애터미 사업에 대한 개념과 원리와 또한 작동에 대한 이런 것들을 100%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만이 파트너를 적재적소에 맞는 적절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파트너를 리딩할 수 있다. 그래서 파트너 한 사람이 사업자로 나오기까지는 준비되어 있는 우리 사업자들에게는 그게 매우 빠른 속도로 일깨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비자가 사업자로 오는 과정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소비자가 머물러 버릴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예요. 내가 먼저 시스템에 100% 들어와서 모든 사업에 주도적인 어떤 긍정적인 사업자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공의 길을 끊임없이 우리가 질주하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공의 길을 끊임없이 질주를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자꾸 시스템에 100% 완착하지 않으면 어쩌면 시스템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많을까요? 성공의 고속도로를 쭉 질주하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은 유혹이 갈등일 것 같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샛길로 빠지는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정말 일으키지 않는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먼저 중요하겠죠. 그런데 갈등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경험상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애터미 사업하면서 갈등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은 어차피 갈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한번 깨닫고 배우고 넘어서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갈등이라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나도 파트너도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어떤 관계를 정말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한 관련된 책들도 많이 보고 동영상도 수없이 좀 보고 그러면서 네트워크를 잘 이렇게 이해하고 풀어갔을 때 파트너와 갈등도 최소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갈등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 빈번한 어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성공의 고속도로 이탈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삼척 출신이 많아요. 삼척 출신 하면은 강원도 삼척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가진 척하는 그런 대상자들을 잘 이렇게 해서 관리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나 또한 정말 우리 자존심은 사실은 걔도 안 물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자존심은 나중에 내가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 그 이상 성공해서 자존심은 저절로 세워지는 거니까 자존심 진짜 내려놓고 나 내려놓고 이렇게 삼척 정말 마이웨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죠?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웨이 하는 그런 샛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겸손하게 늘 누구를 만나든 정말 경청하는 자세로 이렇게 해서 마이웨이하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는 빈곤이에요. 빈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애터미 비전 보고도 다시 이렇게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겠죠, 그죠? 빈곤에 대한 정도는 사람마다 다 있고요. 빈곤을 대처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나 그런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빈곤을 정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두 배로 더 뛰면 되는 거예요. 두 배로 더 뛰면 됩니다. 나로부터 가장 근거리에서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기차 타고 고객을 만나러 가지 마시고 정말 근거리에 샅샅이 여러분들 소비자 만들어내는 것부터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부업을 뭔가를 택하더라도 철저하게 시스템에 플러그인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1순위로 두고 뭔가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 정말 1순위를 두고 뭔가를 찾아서 우리가 부수입으로 이렇게 뭔가를 추구한다고 하면 빈곤하지만 여러분들의 정말 피나는 어떤 노력, 죽고 살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 어떤 그런 텐션을 유지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다 성공할 수 있거든요. 애터미 성공자들 보면요, 절실함, 간절함이 가장 큰 성공의 토대가 됐다라고 성공자들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었죠. 우리 김광렬 임페리얼 마스터를 대표적으로 회장님도 언급했듯이 하루에 100명을 만나는 겁니다. 많은 고객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빨리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회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조개를 많이 까면 진주를 얻는 거예요. 조개를 많이 까는 어떤 그런 정말 그 활동을 해야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공 가져가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저항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순탄한 길을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모두가 다 거절과 저항과 반대와 수많은 어려움을 다 돌파한 사람들이에요. 거저 순탄한 길을 가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뭐 누구한테 여러 가지 뭐 거절이나 저항 이런 거 안 받고 사업하겠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100사람 만났는데 120번 거절 받는다라는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거절을 우리가 늘 매일매일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에디슨이 전구 하나 한 가지 전구 불들어온 전구 한 가지를 개발한 게 아니고 1000번에 불이 안 들어온 조건들을 다 발견해내는 겁니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 성공에 가는 그 길은 only 하나예요. 그러면 성공할 수 없는 수많은 그죠? 거절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다 극복해야 되고 수많은 거절도 있고 반대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의 처음에는 더 많이 말리죠. 말리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사람들은 위기로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수없이 거절하고 여보 당신 아니면 남편에게 그거 하면 안 돼 하면서 반대하겠죠. 그래서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애터미 제대로 본 사람은 기회인 거예요. 기회가 위기를 극복해야죠.
빛이 어두움을 물리쳐야죠. 네. 그러듯이 저항은 항상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라는 어떤 그런 샛길로 절대 빠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좀비입니다.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좀비를 만나게 돼. 반드시 만납니다. 수많은 이 네트워크의 폐잔병들이 어쩌면 애터미 폐잔병들, 어쩌면은 또 수많은 다단계 과거의 폐잔병들이 좀비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절대 꿈을 뺏기지 마세요. 애터미는요, 어떠한 네트워크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끊임없이 앞으로도 10년, 30년, 50년에도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로요, 전 세계 유통을 정말 이렇게 유통의 흡으로 이렇게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좀비들의 유혹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애터미 정말 안 할지라도 다른 네트워크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 중에서도 이 수많은 그 네트워크들 많이 유혹에 빠졌죠. 코인 쪽에 네트워크에 이렇게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좀비들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설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얘기하잖아요. 회장님 말씀하시잖아요. 회사 선택의 네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생필품이어야 되고 정말 제품이 좋아야 되고 싸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로서 우리가 이익이 되는 그런 상품을 돈으로 우리가 바꿔서 소비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박한길 회장님처럼 정말 고객 성공을 목표로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진정성 있게 믿고 쓰는 애터미, 믿고 정말 여기서 온몸을 던져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이런 회사가 애터미라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을 우리가 그 철학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애터미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듯이 이런 경영자가 또 두 번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박한기 회장처럼 정말 이렇게 훌륭한 경영자는 나올 수 없다. 저는 이렇게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보상 플랜이죠. 정의로운 보상 플랜. 제가 정의로운 보상 플랜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았으면요, 저 애터미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없어요. 전 성공할 수도 없고 뭘 해도 성공하기 쉽지 않는 그 정도의 능력이고 그 정도의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애터미에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유는 결국은 보상 플랜. 보상 플랜 안에는 회장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재심 합력만 하면, 팀명만 만들면, 정말 소비자만 여러분들이 정말 제품 들고 열심히 모으기만 하면 시스템 안에서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공 시스템, 회사가, 본사가 시스템을 다이렉트로 직접 이렇게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앞으로 100개국이 진출할 거예요. 100개국에 진출할 거예요. 100개국에 지금은 1,600만이지만 앞으로 1억 6천만의 시대가 올 겁니다. 저는 5억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엄청난 이 멤버십이 애터미 파워 멤버십이 구축이 돼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자리매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100년 가는 기업, 회사만 100년 가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오시는 이 시간에 시스템 안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의 조직이 100년간의 조직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100년간의 조직을 정말 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오늘도 끊임없이 작은 성공을 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뭐 하나 이뤘다고 해서 갑자기 한 직급 갔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클럽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작은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매 순간순간의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간다고 하면 작은 성공입니다. 오늘 거절 100번 받았습니다. 100번의 성공이에요. 저는 왜 그러냐면 거절을 많이 받았고 했다면 이제
성공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작은 성공을 끊임없이 맛보고 그거를 계속 내일도 해나간다고 하면 작은 성공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큰 성공이 이루어지는. 아, 그래서 모두가 다 결국은 오토 판매사가 되고 때에 따라서 그 상황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인드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성공 루틴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습관이 되어 있느냐가 결국은 여러분들 미래의 임페리얼입니다. 반드시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요, 멋지게 정상에서 다 만나는 그런 성공자들이 다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열 총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네, 저희 아파트에서 지금 비상 소방점검이 있어서 소리가 나니까요. 놀라지 마시고, 네, 지금까지 사업자의 자세와 리더의 마음가짐, 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의 길로 안내해 주신 이지열 총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